배가 고파서 애 낳는 게 없어요. 얘는 오늘 여기서 다짐해야 돼. 얘 네. 네. 여기서 나세요. 벌써 왔어요. 저 앞에 깨래. 선준 오빠. 알아들여. 오빠 했어. 오빠 따라해. 선생님, 자스트 모멘트 여기 서 계시래. 느끼 대사를 느끼 먹은 거야. 내일 모레 금요일에 한 번 더 가야 돼. 사인 부탁해요. 다음 대본 찾자. 꽃 따세요. 하나 다셔야 돼. 대중예술인 아기 더나기 운동공부 다둥이 세상 화이팅! 아기 더 많이 낳을게요. 많이 낳을 거야. 열심히 할 거야. 50둥이 하나 낳아야지. 60둥이? 50둥이가 아니고? 말씀 할게요. 네, 지금 우리나라에 아기들이 부족하잖아, 그죠? 오늘 이 시간 후로 아기를 많이 놓도록 공부하겠습니다. 네. 애 많이 낳기 캠페인. 네. 못 낳지만 나왔습니다. 자녀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참 좋은 장립 총회를 하는 것 같아서 함께 하려고 이렇게 왔습니다. 우리는 자녀 결혼하면 다섯 명. 15분이 함께 해주셨고 지금까지의 경과 보고를 발기인 대표 이동기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말 바쁘신 대중예술인들 이렇게 바쁘시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제가 시간을 너무 많이 뺏기는 이런 자리를 마련해서 송구스럽습니다. 한 10여 년 전에 여러분들은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지금 작관 인천의 ITV라는 그 방송국에 김현서라는 PD가 있었습니다. 이 친구가 2006년도에 아마 몇 년, 2009년도인가요? 그래서 작고를 갑자기 세상을 떴는데. 그 친구가 참 그, 참 정답고, 저는 그 남자한테 씩씩하다, 용감하다 소리를 갖다가 하는데, 그분한테는 저는 아름다운 분이라고 저는 늘 얘기했습니다. 그분이 아름다운 이유는 우리 대중가수들한테 너무 큰 선물들을 많이 주고 갔고 또 늘 마음속에 예술의 혼을 불태웠고 또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적인 마음이 가득했기 때문에
저는 흉소리를 들으면서도 늘 그분한테 정말 기대고 싶은 그런 친구였습니다. 그분이 한 10년 전에 형, 앞으로 우리나라 큰일이야. 아기가 점점 줄어들어서 인구가 지금 모자르고 있어. 정말 아기를 많이 낳아야 되는데 우리가 획기적으로다가 아기를 많이 낳게 하려면 연예인들이 앞장 서면은 아마 많이 효과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무대 위에서 재미있고 유쾌하게 가인 부부들한테 불안감을 없애주고 아기 낳기를 장려하면 큰 효과가 있을 텐데 그냥 무대로 하면 안 되고 우리가 기획력을 발휘해서 임신부 노래자랑을 갖다 전국적인 대회를 열면 아마 큰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김현석 PD가 임신부 노래자랑을 기획을 했습니다. 그 기획을 하면서 서류를 나와서 만들다가 정말 황망하게 하루아침에 저 세상으로 갔습니다. 아직도 그분의 아름다운 깊은 뜻이 저는 얼마 전에 이 창립총회를 앞두고 그의 무덤 앞에서 이제 유지를 바꿀 수 있겠다. 당신 꿈꾸던 그런 제안을 내가 하고자 하니 도와달라 하고 가서 이야기를 하고 왔습니다. 그 제안을 갖다가 저도 요즘 뉴스를 접하다 보니까 참 우리는 정말 아찔하고 절벽 뒤에 아니 절벽 앞에 서 있구나 하는 걸 뉴스나 뭐 매스컴을 통해서 저는 많이 느꼈습니다. 우리 대중예술인들 즉 가수, 연주인, 작사, 작곡가, 희귀인 그들은 대중의 꽃입니다. 근데 그들이 대중들한테 사랑만 받았지 우리가 구체적으로 그 대중들한테 사랑을 줘본 적이 있습니까? 또 저는 이걸 제안합니다. 우리가 일제 때 무기를 들고 나라를 위해서 항전했던 사람들을 갖다가 그분들을 의사라고 합니다. 또 비폭력으로 나라를 위해서 애국하다 돌아가신 분들은 열사라고 합니다. 살아생전에 나라를 위해서 애국한 사람들을 갖다가 지사라고 칭합니다.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은 다 애국지사들입니다. 애기 더 낳기, 아기 더 낳기 운동을 하러 오신 분들입니다. 여기 오신 분들은. 여러분들 더 경과에 대해서 오늘 이 자리가 있기까지의 그 경과에 대해서는 더 이상 설명을 안 들어도 여러분들 마음속에 우리가 얼마나 절박한지에 대해서 잘 아실 걸로 알고 오늘 그런 하나하나의 뜻이 모아져서 오늘 시작을 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경과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내빈 소개를 해주시죠. 네. 지금 귀한 시간에 이저 너무 귀한 분들이 많이 와주셨는데 제가 소개하는 동안에 또 오시면 늦게라도 말씀해 주시면 제가 소개를 해올리겠습니다. 한국연예예술인총연합회장이신 석현희 사장님이 오셨습니다. 오선이고 또 해양부 장관을 하셨고 충청북도 도지사를 하셨습니다. 정우택
국회의원님께서 오셨습니다. 오늘 이 다둥이시라는 참여총회 공동 주최자가 자리를 함께 하셨습니다. 또 전 가수협회장이신 또 우리 후배들로부터 존경과 사랑을 한 번에 받고 있는 정말 귀하신 분입니다. 송대관 회장님 오셨습니다. 창작협회장 한국연예 연총회 창작협회장 김상욱님 오셨습니다. 박일수 선생님 오셨습니다. 올라도 명북한 잔일이 김미성 씨 오셨습니다. 작곡가 김영철님 오셨습니다.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이영한 교수님 오셨습니다. 원로가수 좌이방님 오셨습니다. 자, 우리나라에 재즈를 개척하시고 참 마니아들도 많이 확보를 해주고 계시는 재즈 피아니스트 한국재즈협회 신관웅 협회장님 오셨습니다. 재즈협회 이경호 사무총장님 오셨습니다. 한국연기자 한국연기자 실연자협회 이사장이신 송기은님 오셨습니다. 참여인 김지영님 오셨습니다. 작곡가 작가협회장 이동훈님 오셨습니다. 지금 큰 공연을 준비해주고 계시는 준비하고 계시는 김상진 씨하고 며칠 날입니까? 12월 20일 날 하얏트 호텔에서 6시에 큰 공연을 앞두고 있습니다. 방주현님 오셨습니다. 가수협회 연총 한국연예예술총연합회 가수협회장 가수협회 상임이사 윤천군이 오셨습니다. 가수 전철 오셨습니다. 가수 이현탁님 오셨습니다. 가수 서은도씨 오셨습니다. 진성님 오셨습니다. 강서연세 리더스 정만선님 오셨습니다. 회장님입니다. 네. 실버TV 대표 엄록환님 오셨습니다. 엄록환 회장님. 대표가 회장님이십니다. 음악실현자협회 회장 개별 제 친구입니다. 김원 회장 오셨습니다. 그리고 실현자들을 위해서 저희를 위해서 아껴서 많은 일들을 하고 있는 김원영 회장이십니다. 전무님이신 유기선 전무님 오셨습니다. 음실력 전무님 예, 예. 가수 박진도 오셨습니다. 연예 총예술인 협회 이사인 이정홍님 오셨습니다. 참 재밌는 선배입니다. 이분은 내가 좀 의미롭게 지내시는 분인데 가수 박우철 선배 오셨습니다. 박진석 가수님 오셨습니다. 최영철 씨도 보입니다. 가수 최영철 씨. 디 패밀리 그리고 이천왕 선배님 오셔서 어디 계세요? 아 조항조님이 빠졌습니다. 그 개인적으로다가 제 친구인데 조항조님이 빠졌습니다. 조항조 씨가 내가 편해서 내가 빠뜨려놨습니다. 이하시 바랍니다. 서문도 했는데 자 서문도 씨가 오셨습니다. 지금 가수님에서 큰 일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못 들어가려고 서른도시 두 번 했어요. 네? 엄영수 희극이 협회장이 오셨습니다. 아주 그 굉장히 그저 굉장히 그저 재미있고 열심히 희극인들을 위해서 거리고 해서 뛰고 계시죠. 엄영수 회장님, 내가 참 존경하는 분입니다. 연예청 김집정 감사님. 김집정 감사님. 연예협회 김집정. 주옥같은 가사 작사를 하시는. 네? 누구요? 고영준 선배님 오셨습니다. 고영준 씨. 예, 고영준 씨 오랜만이에요. 네. 오랜만에 고영준 씨 오셨네요. 아주 정다운 얼굴입니다. 편안하시죠? 예. 자, GMTV 대표 전영선님 오셨습니다. 예. 오늘 TV 쪽에서 좀 몇 분이 오셨어요, 또. 무용협회, 연예협회 총연합회, 무용협회 회장이신 박연수 연예협회 부의사님 오셨습니다. 우리 그, 아직도 아기들을 갖다 한 10명씩 보낼 수 있다는 분들을 모시고 왔습니다. 자, 이제 오늘 또 빠지신 분 있으면 저를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분들은 제가 또 나중에 일일이 소개를 해올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편한 자리로 이 진행을 끝까지 보내주셨으면 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가칭 사단법인 대중예술인 다둥이 세상 발기인대회 및 창립총회에 이제 축하를 주러 오신 의원이 계십니다. 조금 아까 또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지만은 정우택 국회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축사를 해주시겠습니다. 의원님은 해양수산부 장관을 지내셨고 충청북도 도지사를 지내셨고 새누리당 최고위원 전에 보내셨고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을 하셨습니다. 더 좋은 나라 전략연구소 이사장을 현재 맡고 계시고 충북 청주 상당구 사선 의원이십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TV에서나 뵐 수 있는 이 기라성 같은 우리 대중 예술인 여러분들을 이렇게 뵙게 돼서 정말 뿌듯하고 정말 반갑습니다. 여러분 한 번 한 번 정말 바쁘신 시간일 텐데 이렇게 우리 다둥이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한 자리를 해주신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여기 와서 보니까 그 우리 서편희 사장님도 오랜만에 뵙는 것 같고 100만원 아직도 과자금입니까? 우리 명목과 선생님 우리 제가 학교 다닐 때 컵 밑에 저만 우리 박준호 선생님도 여기서 뵙고 우리 뭐 서른도 선생님 또 우리 성대관 회장님 뭐 기라성 같은 분들을 여기서 뵙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보니까 우리 다둥이 세상 만들자 그러는데 예, 저도 외람되지만 여기 뭐 선배님들 많이 계신데 저도 손주가 4명이나 있습니다. 큰애가 7살입니다. 계집애인데 근데 이 애들이 둘씩 둘씩 낳는데 최근에 제가 여기를 온다고 그러니까 막내 녀석이 겁도 없이 여기 온다고 괜히 얘기했어요. 제가 했더니 벌써 두 명 낳는데 아, 또 임신 8개월이래요. 또. 그래서 막내 녀석이 지금 아기를 3명이나 갖게 생겼습니다. 아마 이 오늘의 우리 이동기 회장이 이런 자리를 마련했기 때문에 아마 제 막내 자식도 애를 더 낳기로 결심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여기 와서 보니까 여러분 한 분 한 분 뭐 보통 바쁘신 분이 아닌데 애 낳을 시간이 있으신지 정말 걱정이 많이 됩니다. 또 그렇지만 한편으로 보니까 아기를 낳으려면 요 밑에 있는 두 글자가 잘 돼야죠. 그렇죠? 네, 그래서 여기 오신 분들은 다 요새 이런 것들 뭐 좋은 약 먹고 살짝 안 되면 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가셔서 오늘 밤만큼은 좀 일찍 집에 들어가셔서 오늘 발기인데도 오셨으니까 좋은 그 진짜 아들딸 구경 말고 한 명씩 더 만드시든지 아니면 손주라도 하나 만드시든지 이렇게 네,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제가 학교 다닐 때 네, 가장
그 인구 문제로 큰일 날 나라가 어디냐 교과서에 나왔어요. 거기서 나오면은 그 프랑스라고 들었어요. 그 프랑스가 인구를 그렇게 안 낳는다 그래서 제가 사회에 나와서 소위 요새 좀 유식한 말로 합계 출산율이 얼마인가 봤더니 1.4가 나왔지 수치로 나와 있더라고요. 2.1이 돼야 인구를 그대로 유지해 갈 수 있다고 이렇게 하는데 1.4니까 인구가 자꾸 줄어드니까 불란서가 난리가 났죠. 뭐 그렇게 난리 난 교과서에 나왔던 불란서가 1.4였는데 최근에 우리나라는 얼마냐 1.19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건 한 300년 지나면요 잘못하면 대한민국 인구가 없어서 아마 대한민국 없어질지도 모르겠어요. 20년 전에 일본이 잃어버린 20년이라는 것이 시작이 됐는데 그 20년이 시작될 때 제일 먼저 나타난 증상이 소위 15세부터 64세까지의 생산 가능 인구. 생산 가능 인구라는 표현을 쓰는데 15세부터 64세의 인구가 일본이 91년부터 줄어들기 시작해요. 인구가 생산 가능성 인구가 줄어드니까 여러분 생각해보십시오. 가장 생산 가능성 인구가 많아야 뭐 주택도 사고 여러 가지 그 내수의 경기도 진작이 될 텐데 이 생산 가능성 인구가 줄어들으니까 일본이 거품이 빠지면서 일본이 지금 이렇게 일본 경제 성장률이 지금 0.5%입니다. 우리 지금 1%로 들어갔다는 걱정하고 있는데 0.5%인지 오래됐습니다. 일본. 근데 지금 우리나라가 어떠냐? 네, 올해 2016년이 정점이고 내년부터 생산 가능 인구가 떨어지기 시작하는 첫 해가 내년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부터 우리 이 정말 대중연예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오늘 한 자리에 모이셔서 이렇게 나라 걱정을 해주시고 정말 이렇게 대한민국에 가서는 그 우리 인구가 이렇게 줄어들어서는 앞으로 대한민국이 존재할 수 없다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 자리에 주신 것은 이건 대단히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고 우리 이동 이사의 제 방에 오셔서 오늘 이런 행사를 하는데 꼭 좀 당신이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도 기꺼이 오늘 이 자리에 참석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바쁘신데도 같이 한 마음 한 뜻으로 우리 다둥이 세상을 만들어보자는 여러분의 고귀한 뜻이 저는 많이 이루어질 거라고 보고요. 제가 그 지난번 대선 직후에 제가 당의 최고위원을 하면서 저희 누리스타 순조 선생님하고 같이 제가 단장을 맡은 바가 있고 우리 조항조 선생님도 와 계시지만은 제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서울문화예술대학교 총장도 역임을 했습니다. 2010년, 11년에.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마 여기까지 제가 불려나와서 다시 한번 이 기라성 같은 우리 대중문화를 지켜오신 우리 선배님들 앞에서 이렇게 말씀을 듣고 직접 용안을 뵙게 돼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은 사실은 제가 여러분보다 제가 바쁠 리가 없죠. 여러분 국회 들어오실 때 이건 또 오염돼서 가는 게 아닌가 걱정을 많이 하셨을 텐데 다행히 접수 때 보니까 눈발이 나는 게 서서히 오늘의 이 자리를 축하해 주는 자리가 아닌가 그래서 저도 기쁘게 생각합니다만은 사실은 저희 당이 지금 다 망가졌습니다. 다 망가졌는데 이건 그대로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저는 보수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으로서 이 당을 다시 재건해 나가려고 해서 내일 모레 원내대표 선거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5시에 오늘 하루만 등록인데 오늘 5시까지 등록이고 내일 모레 원내대표 선거가 있어서 제가 원내대표 뭐 저는 그런 거 안 한다고 했던 사람인데 팔자가 그렇게 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상대 쪽에도 누가 한 사람 나오는 게 정해져 갖고 이제 선거전이 이 점심 시간 이후부터 지금 열붙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네, 정확히 의원님의 축사 말씀이었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정말 바쁘신데 불구하시고 이렇게 축사해 주시러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아, 이건 참고로 말씀드리는 건데요. 오늘 발기인 대회인데, 혹시 마음속으로 잘 안 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일단 그거는 옛날 뭐, 그 동의 보감에 의하면, 삼선 누룽지탕이 괜찮답니다. 22일 날 목요일 날
6시 40분에 저희가 현대홈쇼핑에서 판매합니다. 아니 이걸 선전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그냥 그게 진짜 좋대요. 삼선 누룽지탕이 영양이 골고루 들어가 있어서 그냥 참고로 하시려는 겁니다. 목요일날 6시 40분 현대홈쇼핑 22일날입니다. 네. 원래 석현 이사장님 축사가 순서입니다. 근데 송대관 형님이 지금 디노쇼 때문에 안절부절 못하고 계셔서 송대관님께서 먼저 축사를 해주시겠습니다. 형님, 아니야, 아니야. 형, 빨리 하고 가야지. 형, 먹고 사는 일이 더 중요해요. 예, 어서 오세요.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다 공개해. 아, 우리가 같이 더불어 사는 다 형제, 자매들이구나. 평생. 순서를 보면 우리 명국환 선생 제일 먼저 나오셔서 말씀을 드려야 하는 순서인데. 제가 지금 밴드 그 연주자들이 한 20명이 지금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2시부터 지금 다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이동기 회장께서 이 나라를 위해서 하는 일이니까 잠깐 좀 참석을 해달라고 해서 우리를 하고 왔습니다. 참 다정한 얼굴들을 이렇게 자주 보니까 이렇게 만난 게 참 좋습니다. 다른 것보다도 이제 그게 심각하지요. 우리나라가 인구가 굉장히 줄어들고 있으니까 많은 세상, 많은 세월 후에는 우리나라의 존재가 가치가 이제 얼마만 떨어지냐는 것을 정말 생각만 해도 좀 섬뜩합니다. 제가 좀 젊었더라도 여기저기 뭔 말인지 알지? 그리고 제 팬들은 죄송하게도 그 여성 팬들이 다 폐경이 지났어요. 자, 웃자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3월 18일 날 제 아들 둘째 막둥이가 결혼을 해요. 근데 걔가 왜 갑자기 내가 서두르냐, 임신을 했어. 아들이. 그래서 그 참 너무나 자연스럽게 저는 애 낳는데 동참을 하게 됐습니다. 특히 송기훈 씨 3월 19일 18일 날 친구 측에 전화하다가 우리 아들 축하해주러 오세요. 어쨌든 이렇게 좋은 나라 걱정하는 이 모임이 돼서 정말 좋고요. 여기 와서 보니까 한 분 한 분의 위력이 그야말로 폭탄 같은 그런 능력이 있는 분들만 많이 와 계시니까 앞으로 이런 것들 헤쳐나가는 데는 굉장히 큰 성과를 거둘 걸로 믿습니다. 여러분 순서에 관계없이 제가 튀어나와서 죄송합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이어서 석현 이사장님께서 한국연예예술인 총연합회 이사장이십니다. 축사를 또 해주시겠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날씨가 오늘 좀 쌀쌀해졌습니다. 아무쪼록 쌀쌀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이 자리에 와주신 많은 연예예술인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얼마 전에 여기에서 모임 때 한번 왔는데 그때는 이 가운데 자리에 전부 아기하고 전혀 관계없는 나이 많으신 원로분들만 딱 자리 찼습니다. 근데 오늘은 보니까 정말 아직은 아기 놓는데 관계없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아까 우리 저 송대관 전 가수 협회 회장님께서 말씀인데 뭐 여자들이 뭐 55세가 넘으면은 의학상으로 폐경이 되게 되면 임신이 되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서 걱정은 됩니다. 남자들은 숟가락 하나 들 힘만 있으면 아기를 만들 수 있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부인들이 예, 그 아기하고 전혀 관계 없으면 이거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요즘 이 성에 대해서 굉장히 예, 엄격하지요. 그래서 걱정도 되고 합니다만 우리의 이 적은 힘이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에 큰 보탬이 됐으면 고맙겠습니다. 올해 한번 통계를 봤어요. 올해 보니까 올해 출산율이 43만 명입니다. 43만 명. 그럼 2015년에 8년 후에는 저희 나라 출산율이 18만 명이 안 됩니다. 18만. 이렇게 가다 보면 2030년 정도에 가게 되면 우리 대한민국의 출산율은 거의 천 몇 명 뭐 이렇게 됩니다. 인구가 있어야지 국내 내수도 돌아가고 예, 경제 성장이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예, 큰일이 나긴 났습니다. 예, 이 아기를 낳아야지 가족이 생기죠. 예, 우리가 교육을 받고 예, 또 결혼을 해서 열심히 일을 해서 가족을 만듭니다. 예, 그게 이제 반복이 예, 돼서 한 국가가 예, 형성이 되고 부흥이 되는 건데 걱정입니다.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저희 아들이 결혼한 지 2년이 됐어요. 근데 예, 저도 뭐 나이가 있으니까 야, 왜 아기를 안 낳느냐 그랬더니 아빠 지금 애기 낳아봤자 먹을 것도 키울 것도 없다. 근데 무조건 애기 놀아 하지 마라. 때 되면 놓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답답하죠. 야, 애기만 낳아. 그러면 너희 저 아빠하고 엄마가 다 애기 키워야 돼. 그러니까 애기만 낳아. 왜 우리 애기를 남한테 맡기냐. 그렇게 안 놓는다. 뭐 이런 식입니다. 근데 그렇게 따지보다 보면 우리 연예인들 여러 장르의 분야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더욱이 우리 가수분들 굉장히 많죠. 과거에는 연주인들이 제일 많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가수가 제일 많습니다. 7만 3천에 가까운 현재 가수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근데 일자리가 없어요. 정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 저희 총연합회 서로는 일자리 창출입니다. 네, 일자리 창출을 해야지 애기 낳는데도 저희 보탬이 되고 뭐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큰일이고 오늘날 우리 저 정은택 우리 의원께서 지금 가셨습니다만 참 이런 문제가 다 정치권에서 내려오는 정치권에서 우린 따지면 그래요. 저는 어디 가서 얘기합니다. 우리 뭐 가족들이니까 얘기하지만 야 이런 애기 문제라든지 우리 연예인들한테 가수들한테 가장 측면타를 준 사람이 누구냐? 여자 두 분이에요. 여자 두 분. 과거의 초대 여성부 장갑 장상장. 그분이 뭐 유흥업소 뭐 이런 걸 다 없앴어요. 싸그리. 그러니까 저희가 큰 타격을 받습니다. 밥 다 문 닫고. 근데 요즘은 또 김영란법이 또 만들어져가지고 또 타격을 줍니다. 제가 문의를 했어요. 인권위원회. 그러면 신문에 봤는데 가수가 자기 발표회를 한다. 근데 정말 PM이 와서 꽃다발을 무대로 올려줬다. 근데 그게 불행하게도 정말 좋아하는 PM이니까 꽃다발 5만원짜리 만들어봤자 동선도 안 하니까 13만원짜리 꽃다발을 만들어서 무대로 올려줬습니다. 근데 그 가수가 이거 얼마짜리요? 물어보고 받을 수는 없잖아요. 근데 가수 없다고. 이게 김영란 법에 걸린다고. 우리가 지금, 우리 아까 방주연 이사님께서 자리 같이 하고 있습니다. 20일 날, 이제 콘서트를 합니다. 근데 티켓을 이제 파는데 애를 먹지요. 왜? 그 티켓을 대충 보고 우리 연예인들이 사서 이렇게 누구한테 줍니다. 주는데, 그거를 우리가 준만한 사람이 같은 연예인들한테는 못 줄 거 아니에요.
누구한테 주면 그거를 예를 들어서 공직자나 이 사람들이 받으면 그걸로 거기 가면 다 걸려요. 그러니까 못 받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런 거는 우리 특수 직업을 가진 사람들을 위해서 이 법을 만드는 분들이 생각을 좀 하고 만들어야 됩니다. 무조건 자기네 돈이 세가지고 자기네 흐름에 따라서 관내에 세 번 치고 그 법이 통과하면 다 그걸로 끝을 내야 됩니다. 거기에 많이, 예, 직업을 잃고 쓰러지고 죽어가는 사람은 이만큼도 생각 안 합니다. 저희가, 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 대중예술인들 시장이 좁습니다, 대한민국. 그래서 세계 시장을 향해서 문화융성, 예, 최초의 오늘 우리, 예, 서른도, 예, 우리 공주도 와 있지만, 예, 우리 대중예술인들로서는, 대중예술이 아니고 우리 연예예술인으로서는 처음 문화융성위원회, 예, 우리 서른도 시가 들어갔습니다. 예, 하, 박수치고 좋아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가서 혼자서 아무것도 발언해도 안 되고 안 된답니다. 왜? 저희 분야하고 전혀 관계없는 예술 분야 같은 곳에서 뭐 여러분들 몇성을 보면 알지만 차은택입니다. 전 뭐 저도 선거 때 왔다 갔다 했는데 생전 처음 들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거기를 다 잡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잘못된 현실 때문에 저희들이 참 고생을 하고 근데 대변할 사람이 없습니다. 대변할 사람. 저희 어린 친구들이 세계 시장에 가서 세계 스타가 됩니다. 아이돌에 참 남미, 유럽, 뭐 아프리카 쪽 전체 세계 스타입니다. 근데 어떻게 국내에서 술집에 어떻게 올려줘도 하다가 성희롱 뭐 성공 해가지고 땅 매스컴에 터집니다. 만신창을 만듭니다. 그리고 한 긴 세월도 아니고 한 1개월 조금 지나서 무혐의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무혐의는 이런 매스컴에서 대담 프로에서 아 그래서 무혐의 받았지 않습니까? 이걸로 끝이 납니다. 그 사람 그건 누가 책임질 거예요? 이런 걸 협회들이 나타나서 협회가 투쟁하고 협회가 그 신문사에다가 대모하고 이래야지 되는 건데 그걸 못하게 만드는 거는 다 우리 같은 동료들입니다. 이런 협회, 저런 협회, 저런 협회, 이런 협회 많습니다. 거기서 서로 막 상처를 다 주니까 대변할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참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런 문제들이. 그래서 이런 문제도 우리 정치하는 분들이 정말 한번 생각을 해줘야 됩니다. 김영란법 같은 거. 저 예수님들을 대해서 말로만 사랑하면 뭐합니까? 말로만 6월 달에 대선 치른다 보니까 여기 오라 저기 오라 문자가 막 옵니다. 네? 그리고 결과 책임은 아무도 안 써줍니다. 그래서 참 안타까운 일이라고 이제 생각됩니다. 이런 것도 우리가 시작입니다. 우리가 아까 이동기 추진위원장께서 우리 가수들이 또 우리 예술인들이 우리 연예인들이 사랑을 많이 받았다. 근데 우리가 사랑을 주는 거는 많이 그렇게 없지 않는데 우리 사랑 많이 줬어요. 국민들한테. 국민들한테 고생하면서 사랑을 줬습니다. 노페라에 나가서 사랑을 주고 많이 줬는데 국가가 저희들한테 한 거 없어요. 하나도 한 거 없습니다. 정말 국가가 없습니다. 여기서 모여서 우리 성인 가요 부활을 위해서 저희가 많은 우리 가수들이 모여서 여기서 한번 저희가 콘서트를 한번 했습니다. 여기서 다 연락이 오는 거는 아 잘 됐습니다. 프로그램 KBS, MBC, SBS가 다 만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근데 안 돼요. 보니까 KBS가 장윤정 씨하고 그 신랑 되는 분 나오는 프로그램 하나 자 그건 뭐 저희 정상적인 우리 가요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그거 하나만 있고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일주일 후에 찾아갔습니다. 거기 가서 지금 뭡니까 신상진 미래창조과학 위원장을 찾아갔습니다. 다 7, 8년 전에 뛰어가면서 10년 전에 다 애써서 했습니다. 우리에게 서른도시 있어요. 서른도시 같이.
그게 안 되는 거 뭐냐? MBC가 성인 가요를 만들기 위해서는 악당 25인조를 방송국에서 직원으로 채용해야 됩니다. 합창 12명 채용해야 됩니다. 무용 10몇 명을 채용해야 됩니다. MBC 적자라고 국감에서 막 맞는데 우리가 어디서 돈으로 사람들 하느냐? SBS 다 이렇게 답이 옵니다. 그래서 생각하다 하다 못해 이제 가서 뭐라고 했냐? 그러면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 여러분이 의원님께서, 위원장님께서 제일 기회 사장님을 한번 보자고 해서 식사라도 대접하면서 광고 일주일에 3천짜리 하나만 MBC에 줘라. 그리고 성인가요 부활을 위해서 이 광고를 MBC에 준다. 또 금강계 현대 겁니다. 불러서 당신들도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게 되면 그분들이 적자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3천만 원 해서 프로그램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좀 한번 해 주십시오. 많이 했어요. 그래 안 돼요. 요번에 가서 우리 신상진 위원장한테 얘기했더니 김영남법에 걸린다. 방송 그 사람들 계획사 대표들 불러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걸린다.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참 어렵습니다. 방송국 자체가 적자니까. 예. 그러나 힘들수록 우리가 같이 해야 됩니다. 힘들수록 정말해서 같이 해야 됩니다. 우리가 좀 지금 나와서 가야되 나와서 고생하는 분들은 지금 인기 있는 분들 그 자리까지 가기 참 그냥 죽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해보지만 애써서 정상에 있는 분들 진짜 마음속으로 존경하고 남이 뭘 하면 자기가 대변하고 머리에서 그분들 자리를 더 끈에 지키게 하고 우리가 따라 올라가야 됩니다. 근데 예, 애석하기도 그렇지 이제 못하고 우리 각자들의 개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 또 우리 많은 동료들을 만나다 보니까 말이 좀 길었습니다. 아무쪼록 이게 시작입니다. 애기 낳기도 이것도 우리가 국가를 위해서 예, 시작한다. 그게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우리가 나서서 애기 낳기를 시작한다 라는 진실된 예, 마음만 가슴에 담고 열심히 남한테 홍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자리에 감사합니다. 오늘 자리 같이 해주신 우리 원방면 선생님, 명국한 선생님, 우리 잔이형, 우리 김미선 선배님. 또 바쁜데 잘 안 옵니다. 제가 전화를 막 해도 안 온다. 야, 은도야, 니 어디고? 예, 형, 제가 어디 있습니다. 야, 너 며칠 날 우리 애기 낳게 하는데 그거 뭐 또 애기 낳게 하고 나 애기 많은데 이 잘 안 오는데 오늘 와서 난 깜짝 놀랐어요. 야, 그래서 서로 야, 예, 보기가 슬프나 그랬습니다. 또 여러분들 아십니다. 우리 조항조 씨도 그렇게 많이 다니는 편 아니에요, 모임에. 근데 오늘 하고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희망이 따라왔다고 얘기했죠. 네, 감사합니다. 또 유현상, 최영철, 뭐 여기에 우리 관계자, 우리 저기 젊은 앞으로 애기 많이 낳을 분들, 우리 바바, 예, 여성분, 예, 잠깐 이따 간다고 하니까 결혼 빨리빨리 해서 애기 많이 낳아주세요. 감사합니다. 좀 있으면 생일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과 영감이 같이 하고 건강하시길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어서 성기훈 실현자협회 이사장님께 그냥 좀 여러분들께 인사 좀 해주세요. 축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원래 축사와 건배지인 하루선이라든가 그 자리에서 미리 얘기를 해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하고 무슨 원수를 줬길래 갑자기 불러내는거지 전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단지 우리 또 이동기 씨랑 또 선후배 관계로 좀 친하다는 의미에서 제가 오늘 이게 서열로 봐서 제가 나서지 않았던 그 자리인데 갑자기 부름을 받은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렇게 뭐 우리가 보니까 아이더나기 운동 아동이 세상 만들자고 오늘 이 모임을 만드는 것 같습니다만 제가 언뜻 보기에는 요 앞으로 이렇게 보니까 앞에 계신 분들이 애기 만들어봤자 전부 혼외 자식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한때는 우리 동양에서 또 우리 서양의 가족 제도를 보러 와 있는가 하면은 또 동양 사람들이 한때 우리의 대가족 제도를 또 보러 와 했다고 합니다만 아들, 딸 구별 말고 둘만 나 아니면 하나 나와서 잘 이루자 하는 박동 시절의 또 그 캐치프레이가 지금까지 이어지는 바람에 앞으로 100년 후에는 우리 인구가 반으로 줄어들 것이라는 그런 언론을 제가 대한 적이 있습니다만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라도 우리가 적극 다둥이 낳는 세상에 적극 동참해서 우리나라의 인구가 단 한 명이라도 우리 다둥이 모임 때문에 더 인구가 증가된다 하는 그런 소리가 될 수 있겠고 오늘 이 모임이 좋은 모임으로 탄생되리라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다 같이 동참해 주실 것을 호소하면서 간단히 인사로 대신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1부 발기인대회 마쳤고요. 2부 창립총회입니다. 지금부터 가칭 사단법인 대중예술인 다둥이 세상 발기인대회 및 창립총회 시작합니다. 앞부분에 발기인대회에서 모두 국민의례 경과보고를 마쳤기 때문에 이제 창립총회로 곧바로 들어가겠습니다. 근데 창립총회 임시의장이 필요합니다. 저는 그냥 사회만 볼 뿐이지 이런 걸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서 누군가 어느 분이시든지 임시의장을 하나 한번 추천해 주시죠. 동의했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원로 코미디신 박영수 선생님을 임시의장으로 추천하겠습니다. 네, 원로 코미디신 코미디언이신 박영수 씨를 임시의장으로 먼저 선출을 해달라고 여러분께 동의를 구했습니다. 재청 합쳐 원하십니까? 네. 자, 이렇게 해서 박영수 선배님께서 임시의장을 맡으시고 지금부터 창립총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모두에서 발기인 대표, 창립준비위원장 그리고 창립총회 축하의 말씀으로 우리 대중예술계 우리 대본의 소개 꽂히신 50만 우리 늘 앞만 보고 다니시는 우리를 위한 우리 문화예술 복지를 위해서 늘 헌신케 하시는 석현 이사장님 아까 좋은 말씀하셨거든요. 다시 한번 좀 박수 보내주시고요. 우리 송기훈 회장님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두의 이미 축하의 말씀 발기인 대회 대표 말씀이 아기 낳기 위한 다둥이 세상에서 이미 다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취지와 그 목적은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저도 간략하게 제가 할 때는 요즘 과거에는 다산제도 굉장히 많은 아들, 딸들을 낳죠. 그러나 선친들께서 말씀은 나면 난 사람들은 자기가 먹고 자기가 살 걸 갖고 태어난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많이 난 걸로 알고 있는데 아까 이제 우리 송기훈 우리 회장님도 말씀을 했습니다만 박동 시절은 아들, 딸 구별 말고 하나만 낳자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요즘 같은 젊은이들이 결혼을 기피해요. 그리고 저출산도 그래서 우리 인구는 사회의 경제 성장은 직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이제 경쟁이 침체되는데 그래서 아마 이미 고인이 되신 한 분 김현석 우리 선생님 그 좋은 말씀 그 조언을 귀에 담고 있다가 이기동 발기인 대표가 오늘 이렇게 좋은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동참하신 우리 대중예술계 예술인 여러분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한마음 한뜻으로 또 이 뜻을 같이 이어갔으면 하는 이런 마음으로 제가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벌써 제가 이 자리에 설 때가 됐나 원래 우리 명품관 선배님이 가장 연배이시니까 잠시 나와서 임시의장을 맡아야 되는데 네, 잠시나마 임시의장이라는 건 이미 의장이 없기 때문에 아마도 발기대가 끝났으니까 창립총회 회장을 선출해야 될 것이고 정관을 통과하고 그 다음에 이사감사람을 여기 선출해야 되겠기에 회장 선출을 먼저 해야 그 다음에 이제 정관이 통과되고 정관 내에 의해서 이사감사를 선출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회장 선출 바로 들어가죠. 뭐 부부에 아까 좋은 말씀들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제가 더 할 나위는 없고 회장 선출은
일단 지금까지 발기인 대회를 그리고 창립준비위원장으로 그래서 본인의 뜻을 여러분께 이미 피력했습니다. 여러분 다 알아들으셨기 때문에 뭐니 뭐니 해도 지지한 목적을 따라서 여러분들을 이 다둥이 세상에 이끌어갈 거는 뭐니 뭐니 해도 오늘 발기인 대표 창립준비위원장 이동기 대표를 회장으로 선출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을까 하는 탈환을 생각합니다. 있나요? 네, 재청 3차. 재청 3차 있어요? 네. 그러면 이동기 회장을 오늘 창립 총회 회장으로 선출된 것을 네, 선언합니다. 박수 부탁드려요. 잠시만 얘기를 보니까 저출산, 세계적으로 한국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위가 그래요. 1.24 그리고 이탈리아가 1.37, 일본이 1.42 그리고 독일이 1.47, 그리고 우리 1위예요. 2위가 이탈리아, 3위가 일본, 독일이 4위. 참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동기 회장이 이제 이것 잘 이끌어나기를 바라고, 오늘 아마도 발기를 했으니까 아까 이제, 김학래 우리 이제 사회자가 말씀 드렸잖아요. 발기가 잘 되느냐. 발기가 잘 돼야 되는데, 네 가지 조건이 있어요. 오늘 이제 창립총회라면 발기가 잘 돼야 됩니다. 오늘은. 이끌어주시고. 발기가 잘 되면 정관이 있어야 돼, 정관. 그리고 이 부서, 저 부서 다 사정 찾아야 되는데 사정이 잘 되는지 이것도 좀 잘 좀 생각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어려운 난관이 부딪히게 되는데 이 난관을 이동규 회장이 잘 뚫으려는지 네, 그것까지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동규 회장 네, 다시 한번 인사 말씀 그리고 정관 이사 감사까지 이 자리에 선출해 줄 것을 부탁드리면서 저는 물러나겠습니다. 큰 박수로 가주세요. 자, 저 스탠 여러분들은 밖에 계신 분들을 다시 다 입장을 하셔야지 이게 끝까지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좀 부탁드립니다. 밖에 계신 분들을 다시 다 직장에 사진은 나중에 다 같이 찍으면 되니까 좀 와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 우리가 애국하자고 모였습니다. 우리가 이 애국하는 자리에서 앞으로 우리 아기 떠나기 운동본부 다둥이 세상 가치입니다. 이 단체가 국민들 속으로 들어서 우리가 전국적인 그 가해 부부들한테 우리가 전국적으로 얼마나 우리가 효과적으로 아기 떠나기 운동을 실시할 수 있나 하는 것은 여기 여러분들한테 달렸습니다. 제가 초대 회장의 이 엄중한 엄중함을 안고 제가 수락한다고 그러니까 초대 회장은 네 엄중하게 사명감을 갖고 회장을 수락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몇 가지 적어 갖고 왔는데요. 아까 그 제가 참 그 좋은 말이라고 해서 기억을 해갖고 왔습니다. 우리가 역사를 이렇게 볼 때 우리 이 국가가 많은 위기를 겪고 왔지 않습니까? 외세로부터 1000번을 넘게 외세를 받았지만 우리는 의연하게 이렇게 의연한 모습으로 나라가 이렇게 발전하게 됐습니다. 오늘 이 현재 자금의 정치 상황은 우리 국민들 뜻과는 상관없이 흘러가고 있지만 이 또한 우리 국가가 좀 더 나은 국가로 갈 수 있는 그런 시발점이 될 거를 저는 확실하고 있고요. 저는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절박하게 이 국가에 대해서 우리가 이 인구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절박하게 생각하고 있느냐는 아마 그렇게 크게 인지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는 정말 이게 너무 절실하기 때문에 앞장서 봅니다. 저는 틀림없이 이 단체 활동을 통해서 우리 국가가
정말 다시 극복할 수 있는 인구 문제가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단계가 갈 거로 생각합니다. 거의 저희 단체는 건전한 활동을 통해서 정부와 정치권에 건전한 출산 유도를 하기 위해서 정책을 제안하고 국가와 정부와 정치권에 출산 장려를 효과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데 목적을 두고 활동을 하겠습니다. 또 우리 대중예술인들이 무대 위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상황을 앞에 두고 국민들로부터 효과적으로다가 출산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전문 지식을 갖고 있는 연구관들을 초빙해서 세미나도 열고 또 우리가 인신부 백일장 또 아가들 백일장 등등의 많은 사업을 통해서 우리가 이 모임의 시작을 창대하게 끌어나갈 것을 저는 제안합니다. 틀림없이 저는 성공할 거로 보고요. 더불어서 우리 대중예술인들의 일자리 창출도 틀림없이 될 거라는 그 반전이 있습니다. 이 단체가 발족하게 되면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그걸 아셔야 되는 게 우리가 이제 가칭 아닙니까? 가칭. 가칭은 가제입니다. 가제. 그래서 우리가 정관을 만들었습니다. 그 김지평 그 작사가 김지평 선생께서 많은 시간을 가지고 정관을 만들었지만 이게 이제 그 보건복지부에다가 내면은 참 뭐 고쳐오고 뭐 모자란 부분 다 보완하고 이런 과정이 있답니다. 그런데 그거를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이제 그 산업법인 허가가 나온다 그러나요? 이런 그런 과정을 거치는데 초안을 잡아놓은 정관을 현재 이 자리에서 정관 통과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이 발기인들이 여러분 제가 그 이 정관은 어차피 많이 고쳐가지고 탄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일일이 나눠드리지는 못했지만 제안을 네네. 모든 분들이 경험이 있는 분들이 만들어 가지고 오신데요. 제가 좀 읽어봤는데 지금 여기 한국 음악인 다루기 세상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이제 법인 신청을 하기 위한 겁니다. 이제 아기 낳기니까 우리가 아마 보건복지부에다가 이 등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 좀 있습니까? 물. 네? 한국 음악인 다루기 세상보다는 여기 지금 이제 어차피 법인 될 거니까 사단법인 대중 예술인 아기 낳기 돕는 사람들 이것도 괜찮을 것 같고 하여튼 타이틀은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이런 거 좀 수정 보완해 주시고 임원 선출 다른 거 다 잘 돼 있어요. 임원 선출의 회장 1명 이사를 13명으로 되는지 발기인이 오늘 14명이거든요. 그럼 이제 오늘 대표까지 15명이니까 이상 기왕 정관이니까 오늘 이대로 요걸 이사 15명으로 회장 중으로 해서 이렇게 지명 이사 4명 이렇게 해서 수정 보완해 주시고 감사 1명으로 돼 있어요 지금. 감사는 원래 3명인데 2인 이상 3인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수정해가지고 그냥 여기서 원한 대로 통과할 것을 제가 동의를 하겠습니다. 타이틀만 수정하고 앞으로는 이것도 고쳐야 되겠지 뭔지 발기인들이 이제 이사가 되고 뭐 이렇게 되겠지만 일단 우선 정관 통과는 가칭 사람들 대중예술인 아기 낳기 운동본부를 빼고 운동을 계속하니까 다둥이 세상에 돕는 사람들 그리고 임원 선출에서 회장 1인 이사 15명 13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감사 1인인데 1인 감사는 없어요. 원래 3명인데 2인 이상 3명 이렇게 수정 보완해 주실 것을 의장께 이제 요청을 하면서 원한 대로 통과할 것을 동의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정관이 초안 정관이 통과됐음을 선포합니다. 이것도 있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몇 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 연예협회 총연합회 연기협회 김성 회장님 대해서 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부산에서 먼길 또 오늘 이 여기에 참석하려고 부산에서 오신 가수분이 최기식 그 동지가 가수가 오셨습니다.
일부러 오셔서 기착하고 또 그 밖에 많은 또 염수연 씨도 오셨네요, 그죠? 박수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자, 가수 손영 씨도 오셨고요. 좀 드셨습니다, 그죠? 예, 저기 있네요. 정민숙 씨도 오셨고요, 그죠? 예, 싱어송라이터입니다, 저 정원선 씨. 예, 또 가수 제임스 씨가 오셨네요. 예, 한번 만나고. 자, 여러분, 오늘 참, 저도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벌써 한 열흘 전서부터 저는 이런 큰 일을 앞두고 잠을 못 잡니다, 저는. 참 승질이 좀 지랄 같아서 그러겠죠. 잠을 못 자고 참 노심초사했는데 성공적으로 우리 귀분들께서 많이 참여를 해주셨어요. 자, 그러면은, 제가 임원들을 갖다가 임원들을 여기서 뽑아야 된다. 초대니까 추대를 갖다가 얘기해 말씀하시죠. 그 저 청작 협회 회장님 김상우 회장님. 그 전방 회장도 예. 원하는 대로 일단 통과되고 예. 그 나중에 그 중간층에 들어왔을 때 네. 그때 따라서 합주고 지금 임원 선출은 아님들이 예.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예예. 이사님이 이것도 위임을 하시고 예. 그리고 감사는 민법상 뽑아야 되니까 예. 한 사람 할 것이냐 두 사람 할 것이냐 세 사람 할 것이냐 감사는 일단 두 사람으로 한 걸다가 당인들이 합의를 했습니다. 명시를 해야 되고 예. 그분은 이사 예. 그분과 배당한 데 선출되었으니까 또 이사를 다시 뽑아야 되는데 여기는 다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 이대로 통할 것을 예. 감사를 선출하고 아니야. 예. 이사를 선출하시면 명단을 불러야 되니까. 예, 그러면 함께 위임을 할 테니까. 아, 감사 후보들을. 이사. 명단. 예, 알겠습니다. 불러내세요. 예, 예. 자, 이사 길소 씨 앞으로 좀 나와주세요. 호명하는 그 이사들은 앞으로 나와주세요. 예, 앞으로 다 나와주세요. 앞으로 다. 회장을 위임합니다. 예? 이사를 다 위임합니다. 다 위임. 아, 그렇죠. 위임을 한답니다. 그 회장이 지명할 수 있게끔 위임을 한답니다. 예. 네, 동의합니다. 예, 동의하십니까? 네, 예,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회장님 제가, 지명을 하겠습니다. 이사 필소 씨 앞으로 무대 이루다가 빨리 좀 나와주세요. 이사, 김영철 작곡가님. 나가지 마세요, 아직. 김영철 작곡가님. 나와주세요. 이사 가수 싱어송라이터 김학래님 나와주세요. 김학래님. 자 빨리 나와주세요. 시간 없습니다. 김학래 이사님. 또 아빠 크레스파스 작곡 그밖에 뭐 많은 작곡할 수 있거죠. 가수 배따라기 이혜민 작곡가님 나와주세요. 예. 이동길 정 나와있고 또 이사 이환호 씨.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사 양병호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양병호님 이사 박일수씨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사 강은철씨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강은철씨 강은철씨 이사 이재민씨 골목길 부르시 이재민씨 자 이사 이대준씨 민영화 야수 중에서 그 야수 이사 박경준 씨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그 이사분들 빨리 앞으로 나와주세요. 자, 한 분 한 분 참 처음부터 이 모임 아기더나기 운동본부를 갖다 발족하기 위해서 많은 그 회의를 거듭하면서 같이 발기를 해왔습니다. 이분들 발기를 했다니까 좀 이상하다. 자, 정말 그 감사도 여기서 호명을 할까요? 아니, 인준하고. 아, 여기 인준하고요? 감사하니까. 자, 한 번 소개 올리겠습니다. 인준만 여기서 받으면 돼요? 예. 자, 여기 앞에 모이신 분들이 초대, 다둥이 세상, 이사님들입니다. 여러분, 인준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 감사합니다. 만장일 줄이다가 여러분들이
인준을 해주셔서 초대 집행부가 시작하게 되겠습니다. 자, 들어갑니까? 예, 차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노조위원장은 제가 잘할 수 있습니다. 노조위원장은 잘할 수 있는데 이런 그 사단법인 형태의 이런 그 협회는 처음 해보는 겁니다. 이해할 수 없는데 제가 좀 잘 몰라서 많이 지금 헷갈립니다. 감사님을 갖다가 호명하겠습니다. 감사님. 감사 선출. 네, 그렇죠. 예, 예. 호명하는 게 아닙니다. 아, 감사는 뭐 여러모로 우리 연예청 예청 연예예청에 대해서 가장 감사를 많이 들어서 살았기 때문에 뭐니 뭐래도 이건 현주의 기념이니까. 예. 감사 김지평 씨하고. 김지평 선생님. 네, 예, 예. 남현 씨하고 두 사람을 예. 제가. 네. 고맙습니다. 축하하겠습니다. 자, 추천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인정하시겠습니까? 인정하시겠습니까? 대통령요. 예, 고맙습니다. 아, 여기 지금 보니까 예, 우진호 이사님도 왔다 가셨어요? 아니요, 여기 있습니다. 뭐야, 안 오셨어요? 안 불러셨는지? 아니요. 잠깐, 우진호 박사님도 나와주세요. 이분은 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저 우진호 박사입니다. 우진호 박사가 이분은 뭐 하시는 분이냐면은 농업 박사입니다. 농업 박사. 그리고 직전 네, 우진호 이사입니다. 이분은 뭐 하시는 분이냐면은 우리나라의 그 신지식인 농업인 아주 그 엘리트들이 그 집단이죠. 신지식인 농업인 협회장 하신 분이에요. 근데 귀하게 이 머리를 좋은 머리를 이 협회를 위해서 쓰시겠다고 처음부터 제안을 하신 분입니다. 우진호 박사한테 이사한테 박수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네, 들어가시죠. 미안합니다. 자, 아까 감사를 갖다 김진경 선생님하고 가수 난현 씨를 추천해주셨습니다. 앞으로 좀 무대 위로 나오실까요? 난현 씨하고 네, 앞으로 나오세요. 고맙습니다. 이 난현 씨는 노동조합 초대 사무국장입니다. 사무국장이고 노동조합의 살림을 11년간 끌어오시는 아주 그 통기타 출신 가수 후배인데 정말 인품이 뛰어나게 훌륭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자, 김기평 선생님은 지금 주옥 같은 글로 작사로 우리 그 대중들한테 정말 정서를 아름답게 만들어주시는 정말 우리나라 그 대표적인 작사가십니다. 김진평 선생님이 그 다둥이 세상 간사님으로다가 인증을 갖다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네, 고맙습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들어가시면 되죠. 선출대수를 자, 김진평 감사님하고 난현 감사님이 선출대수를 선포합니다. 네, 제가 협회에서 선포입니다. 죄송합니다. 뭐. 자, 서투른 걸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저 뭘 하나 빠트렸는 모양이야. 근데 뭐 크게 좀 중요한 건 아니죠, 선생님? 감사님, 그죠? 예, 예, 예. 고맙습니다. 예. 자, 우리나라의 히트곡을 가장 많이 담고 있습니다. 저분의 그 데뷔 작사는 논개입니다. 제가 그 부른 그 훌륭한 노래가 있죠. 그 애국가 이후에. 가장 히트된 그 논계라는 노래가 있는데 그 노래를 작사하신 거예요. 이건우 작가가 자리 합격을 하셨네요. 박수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저분이 그 저작권 협회를 위해서 저 이사도 맡고 계시고 또 작가들 거리를 위해서 앞장서는 분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그러면 창의총회가 사업계획서 앞으로 사진 보내야 되니까 예
자. 의장. 예. 회장한테 자기. 아, 사업 위임하시니까 일단은 예. 안 되니까 예. 회장님 위임하고 예. 앞으로 회장 취임해서 의사들하고 상의를 잘해서 사업 계획을 세우세요. 간단해. 자, 그 사업 우리 다른 세상이 이제 앞으로 사업을 할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무대 위에서 많은 퍼포먼스로다가 그 가입 분들한테 출산을 유도하고 또 정치권에 출산을 장려에 대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 수 있는 활동을 하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 사업 계획을 이렇게 말씀드렸고, 그죠? 이임을 하신 거죠? 예. 그리고 또 저 예산 통과해야 되잖아요. 예산도 예. 시작이니까 다 위임. 위임했다고요? 위임을 했으니까 끝내고. 예. 해외 선언을 동의합니다. 예, 예. 지금 이 다둥이 세상에 재산이 400만 원입니다. 오늘 좀 쓰고 좀 남았어요. 400만 원은 어디에서 왔느냐면은 한국음악 저작권협회에서 200만 원을 협찬 기부해 주셨습니다. 박수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국음악실현자협회에서 김영웅 회장이 200만 원을 기부해 협찬하셨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일단 1,000만 원 정도를 잡아놨는데 그 회장한테 이임을 해주셨습니다. 또 다른 건 폐선언하면 됩니다. 자, 여러분 예. 감사님. 네, 그 오늘 예. 오늘 안건 통과 중에 예. 이의를 물어야 되는데 이의를 안 물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총회 이렇게 경과 전체를 놓고 예. 이의가 있으십니까 하고 한 번만 물어봐 주세요. 아, 예. 참 그 중요한 겁니다. 예. 자, 여러분 오늘 모든 발기인대회와 창립총회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실 분은 지금 제의를 하시면 개의집을 내실 분은 지금 내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한국 갇힌 사단법인 아기더나기 운동본부 다둥이 세상 발기인 및 창립총회가 폐인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앞으로 나오셔가지고 촬영 있겠습니다. 전부 다 앞으로 나와서 촬영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 나오시기 바랍니다. 딴 사람 다 가짜요. 이게 진짜입니다. 하나 둘 가만히 아직 안 찍었어요. 하나 둘 셋 한번 찍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화이팅 한번 할까 반선. 하나 요걸로 그래. 자 하나 둘 셋. 하나. 요걸로 안 돼. 화이팅 한번 할게요. 네. 아 잠깐만. 얼굴이 가려요 화이팅하면.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올리지 말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 찍습니다. 자 마지막에 하나, 둘, 하나, 둘, 됐습니다. 자 됐습니다.